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백산 도깨비입니다. 자, 오늘도 남한강 상류 쏘가리 작업을 왔어요. 아, 이제 뭐, 봄이 이제 다가오는 모양이네. 이제 날이 좀 그래도 많이 풀렸습니다. 아, 종보가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 우리 정복입니다. 박사장. 네, 우리 박사입니다. 오늘도 영복이는 아 빠졌어요. 아 영복이 요즘 농땡이 마지기입니다. 노를 열심히 적고 있는 종복이. 오늘도 대박을 기원해야 되는데 박사가 몇 마리 잡힐 것 같아? 그지? 야. 이 거품이 일어나는 게 왜 이래 이거? 물을 가다놔서 일어나 이거? 그만큼 얼른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 붕어 안 먹어요? 먹어야지. 이러다가 박사 확 땡기 가면은 시대 까집니다 뒤로. 발동 오래 걸린다 박사. 야, 씨 오늘 그래도 잘 걸리네. 에이. 말로 후까치라 해도 후까치 쪽발이 말로 후까치 열라주고 있는 박사다. 출발. 종보가 오늘 어때? 어? 분위기 어때 종보가? 네, 괜찮아. 괜찮아? 어? 닭고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닭고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쏘가리는 박사장으로 쏘가리 많이 잡힐 것 같아? 쏘가리 잡힐 것 같아 쏘가리? 아니요? 아유 우리 힘을 가져. 잡히겠지. 잡히겠지 뭐. 가보자 우리. 부품 꿈을 안고 출발. 종목이는 아마 또 얼음이 됐네. 얼음이 됐어. 아유 노여 제껴놓고.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 일로 막 물이 막 들어온다. 물이 막 들어와. 박사장. 좀 뭐가 궁대 잡는다. 궁대 져서. 궁대 잡는다. 궁대 져서. 어. 와, 현장 도착. 어, 요거네, 요거네. 어, 밑으로 들어갔어. 밑으로 들어갔어. 앉았어? 자, 대박을 기원하며 흙으로 와야 되는데 어제 진짜 못 먹었어요. 완전히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어제 그물 올 때 애 먹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 어제 찍어서 많이 볼만했던데요. 야 그물 놓는 거 한번 찍어야 돼, 그지? 어 형이 있어서 아예 나 안 해. 아예 안 추워. 추운 게 아니고 바닥 쪽입니다. 내가 이래. 추워. 아유. 뭐야? 얼음치야? 네. 자 시작하자마자 얼음치. 저걸 한번 집어봐줘 앞에. 뭐야? 이거 다 뭐야? 봐야지. 얼음친 아니라는 거. 아, 이 때로 갔는데 완전히 누치새끼. 누치새끼들이네, 그지? 응, 때로 갔는데. 야, 누치새끼 꽉 찼습니다, 누치새끼. 싹 다 누치네. 우와, 야, 지금 때로 갔나? 그지, 때로 갔어요. 때로 지나갔네. 한꺼번에 지나가다, 그지? 한꺼번에 지나가네. 그물 작살이다. 자, 종복이와 붕어입니다. 종복아, 네? 뼘 한번 재봐, 뼘 한번. 아우, 네. 한 뼘. 응. 그,
빼면 빼면 반? 빼면 반 40cm 넘게 샀던 데 넘겠네 그지? 네 40cm 넘은 아 무지하게 크다 무지 43 되겠는데 42나 아우 이거 거의 뭐 제일 커 제일 커 되게 무거워 이거 한 2kg 2kg? 네 무게가 장난 아닌데 그래 박사랑 그럼 몇 킬로야 저거? 2kg 돼 아우 2kg 될 것 같아? 내가 빵빵한데 뭐 터질라는데 아주 더 커요 여러분 아, 2kg 돼 아, 그 자꾸 걸려오네요. 아우, 내 등들 말아놨네, 이 붕어, 씨. 붕어야? 에이, 볼래요? 아, 빵 좋다, 빵 좋아? 오늘 햇값 나왔네, 그래도. 아, 안에도 있잖아요, 또, 저기, 딱. 붕어 빵 좋다, 빵 좋아? 어떤 나, 종보가? 네? 산에 가서는 상보 따라갔다가서 일찍 내려와라. 안. 예. 박사당하고. 아, 뭐 준비. 오후에 내려와야 되는데, 형님. 준비해놓을게. 예. 뭐 지금 밥 먹고 가면 뭐 오는데요, 뭐. 또. 저녁에 먹어요? 어, 저녁에 먹어야지. 예. 형이 운전하면 되지, 아무나. 운전해야지. 박사당한테 그건 합의 봐야지, 뭐, 그지? 예. 박사당하고는 합의 보는 거야. 주문해줬는데만 안 해주고. 어디든 아직 주문해줬는데. 아니 종보가 그거는 그래도 박사장 그래도 도와줘야지 뭐 어떻게 박사장 그지? 해줘야지 뭐 그럼 우리 종보기는 종보기는 다 좋은데 네. 어떨 때 불평 불만이 많아 종보 얼굴 한번 들어봐요 좀 그지 종보가 네. 박사장 그지? 아 많이 올라온다 야 아 고기가 피크했네 한 10kg 걸려야지 기분 떼지 어따 우리 붕어 요거 멋있게 하죠, 저, 찜에, 찜 말고, 해 떠먹는 거 있잖아. 네. 우리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자. 네. 아, 내가 종복이 해 한번 떠봐. 네, 나는 영문가 조금, 아, 위에 조금. 나? 살이 조금 없어요. 그렇죠. 쏘. 조금만 좀 남겨놓고, 다 따요, 이거. 나닥다닥 하죠. 눈만 못 해려가지고. 피 빼는 건 형님이 빼고. 까먹. 피 빼야 돼요. 알았어. 피 빼는 건 뭐 일도 아니야. 누구야? 아, 친구네, 친구. 우리 저 박사장 친구랍니다. 여기다 보면 오다 가다 다 빵빵거려. 아유, 띠띠 하면 돼. 붕어 크다, 커, 진짜. 종과 붕어 한번 삐끼봐, 붕어. 이거 열 마리 잡은 거지. 아, 씨. 막상 말하자고, 붕어 말하자. 말아나갖고, 이게. 경치 참 좋아, 아름다워. 야, 아름다워. 그거보다 좀 짙지? 짙어요. 아우, 그것도 크다, 커. 색깔 봐라. 새는 나오겠네, 여기서. 어우, 박사당. 야, 박사당과 붕어. 야, 종보가. 네? 종보야, 붕어 한번 들어봐. 야, 크다, 커다. 이건 찍어요. 아유, 야, 1kg 넘는다, 이거. 1kg 300. 네. 1kg 300이다. 황아랑 마기 4개 할까? 1kg 300 나가지. 어, 1kg 300. 박사님 몇 킬로 가야 갔다 줘? 1kg 300, 그지? 나 종복이 2kg 그러면 난 4개 할라 그랬어. 아, 2kg는 안 나가요. 3만원 내기. 알아요. 아까 또 하고 틀려요, 무게. 그래? 누치. 아, 뱀은 고개 빡하네. 아, 날 풀리니 좀 올라오긴 올라오네. 쏘가리 안 올라와도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기분은 좋아, 그지? 꺽지 저번에 꺽지 두 마리 막 한 마리 잡을 때 마음이 많이 우울하더라고. 나도. 아, 그쪽으로는 매자 나오는구나, 그지? 그러니까. 허영과 한 마리 저 있습니다. 고동어입니다. 아, 얘나 뭐지, 이거? 아, 누치 새끼네. 매자다. 매자.
그러니까 붕어도 좀 하는 거 한 마리 올라왔네. 붕어도 맨 처음에 어 종복이 이제 노 천천히 차분하게 잘 졌네. 줬어. 엄마 빠꾸 빠꾸 빠꾸.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조용하네 또. 또. 저거 우리 배때기 한번 까져봐. 야, 씨, 살바라 이거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봐. 우리 매자 안 보이죠? 매자. 그럼 매자잖아, 그 종목이니까. 아, 그 순둥지. 어, 눈치. 종목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 까꿀이 없어? 까꿀 하나밖에 없나? 자, 이 매자입니다, 매자. 매자와 종목이. 아, 오늘은 뭐, 그래도 눈치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매자하고. 오늘 날이 좀 푸니 종복이 좀 약간 살 것 같네. 종복아, 맞아? 네. 아이고, 씨, 나가면 추우면은 얼음이 되는 종복인데. 날이 풀리 그래도 좀 고기들 올라오네. 얘 뭐야? 어, 허다이. 종복아 보내줘. 예. 종복이라도 야 종복이 복받을게요. 근데 아가 시원찮다. 어떻게 조용하네 또 그물이. 갑자기 초다리 다 날아갔었는데 쏘가리 한 마리 올라올 것 같은데 안 올라오네. 그지? 저 앞에 뭐 하나 보인다. 종복아, 용복이 얘기하지 말아. 또 안 온다 그런다. 또 자꾸 잔소리하면. 종복아, 그럼 또 밖으로 또 확 내빼지 배가. 씨, 부에 나오면 지 맘대로 막 하니 뭐. 박사당 강물 안 붙은 지 올해가 처음이지. 6지 중에 그지. 아, 다들 얼었네. 그래도 차분하게 계속 올라오네. 혹시 야 붕어 좋다 저거. 보니까 아까처럼 한 보따리 올라와야 되는데. 어. 걔 뭐야? 매자. 매자 들고 종복아 매자 한번 들어봐. 매자. 응, 매자. 저 얼굴 보여줘야지. 자, 똑바로 좀 해봐라 종복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종복이야 매자. 잡아먹으라고. 아이 매자 맛있어.
다 썰어 먹으면 희한해. 붉은 새끼가 큰 거 한 마리 뜬다 이거. 붉어지지? 야, 붉어지 손바닥 정보가. 또 한 마리 있다고, 박사장. 두 마리. 이쪽에서 한 마리 있고. 야, 붉어지 봐. 붉어지가 뭐, 씨, 어이구. 20cm 나가네. 그것도 붉어지지? 붉어지가 고등어 새끼만 저쪽에, 야, 저, 강구리. 야, 붉어지가 손바닥만 합니다, 붉어지가. 꾸거리. 얼음을 헤치며 노를 젓는 종복이. 성의 없이 적었으면 성의 없이. 박사, 박사장 맞아, 아니야? 아, 잘한데. 아유, 박사장 울며 겨자녀끼로 얼굴에 쏟아냈습니다. 안 그러면은 종복이 말 안 들었습니다. 안 닿습니다. 야, 종복이 너도 알죠? 머리가 내보다 낫다니까. 어떻게 하는겨? 핫하세 해봐. 그러네. 야, 난 안 돼, 그거. 맨날 욕도 먹어. 덕경한테. 김사장하고. 형은 노젓지 마세요. 대가리는 나빠서 됩니까, 그래. 다음 현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 노져서. 자, 여리로. 박사장 동물 걸기네. 누가? 인식이형 가자네. 가네. 어디 인식이 어디 갔어?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 어디 저거? 그것도 웃기지 뭐요. 동물? 아, 깨만 하네. 종보가. 현장 도착. 아, 신 매자 아주 그냥 못다리 만나야 되는데, 매자. 아우, 그, 느낌이 좀 그런데,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무제히 많을 것 같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 현장 도착. 놓으셔서. 또 어디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걸릴 것 같아, 가면. 박사장 맞지, 그지? 걸리겠지. 걸려. 걸린다니까. 작아 맛인데. 아, 저. 형은 한 마리 보인다, 저 아래. 아유, 왜 안 보이나, 여기서는. 쏘가리 같진 않고. 누구야? 아, 손사다! 손사다! 영보가! 영, 내 가리! 우리 손사다입니다. 뭐야, 그거? 얼음치 맞다, 아니? 얼음치. 아이고. 얼음치도 뭐 대빵 큰데, 그거? 하하. 오늘 얼음치에서 장원입니다, 장원. 박사장 얼음치 덜 좋아합니다, 종복이하고. 저 조용해, 어떻게? 그 뭐야? 크게 코 걸리면은, 아이고, 뭐야. 빠져나왔네. 아우, 얼음씨 봐. 아우. 어우, 저 얼음씨 대가리 봐라. 크다. 그니까. 종복이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해? 네, 아무 생각 안 하지. 그렇지. 박사장은 밥 생각이 많아요. 누구나? 네. 왜? 예. 네.
나도 아무 생각 없을 때 행복해. 아이고 두야, 밭에나지만은 머리야. 나는 종복이가 골 아프게 할 때 제일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뭐 박사 어때? 박사랑도 씨바 종복이 제일 씨바 머리 아프게 할 때 그거하지 그지? 아유. 아이고 두야. 종복이 있잖아. 머리 아프게 해 어떨 때 보면은. 성수님 담배 한 대 피워. 실 한 피워. 종보가 11시랑 무슨 관계 있어? 왜 11시 알람 맞춰놨겨? 알람에나 시간 알려주는 거지. 그거는 할머니분들만 하는 거 아니야? 종보가 어? 조용한데 밤 12시에 막 1시에 막 울리는 거 아니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피곤해. 그치? 아 얼음 좋다. 얼음 좋아. 얼음치를 보려면은 참 저기 저 박사장 조업하는 걸 봐야 돼, 그지? 대한민국에 이게 이런 영상 몇 없을겨, 종보가. 네? 얼음치 영상 한번 보여줘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래간만에 딱 바로 딱 들고 이렇게. 자, 얼음치와 종복입니다. 야, 좋다 좋아. 아우, 연락이 내 빼내 저 자식 저거. 용서 없다. 쟤들 수없이 걸릴게요, 그지? 걸리다 나가고, 걸리다 나가고, 그지? 유치 새끼 많이 걸렸네. 한 몇 년 큰 거지, 정도 뭐. 그냥 3, 4년 컸겠지, 그지? 5년 됐고요, 이 정도. 5년? 조그마한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산은 빨리 안 크거든. 그지 박사장? 예. 쏘가리가 기하긴 기해. 잠시. 쏘가리 박사장 제일 큰 거 잡아본 적 얼마짜리야? 아, 그때 3kg 좀 넘는 거. 아, 그건 무섭더라고 솔직히 좀. 크지 그지? 예, 빵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3kg 뭐 씨. 아우, 나는 그걸 보지도 못했어. 목에 손을 넣으니까 아직. 주먹질하고 눈가 쑥 들어가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박사장은 3kg 넘는 거 잡아봤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아 진짜 예전에 고기 많았어. 예전에 많았어. 예전에 우리 여기 와 가고 아깡에 갔었잖아. 잘하지. 네. 잘하 진짜 뭐. 잘하 엄청 났어. 잘하. 빠가사리 때문에. 빠가사리 종보가 얼굴 보이죠? 아이씨. 아이. 진무졌다. 빠가사리. 빠가사리와 종복이. 그때는 중학교 다닐 적에 학교 땅 때 까고 그물 넣고 막 그랬잖아. 강에 가서 몰래. 아유, 씨. 고기 많이 잡았어. 그게 기회, 그죠? 기회지. 모래밭에 막 있잖아. 그, 저, 자라 새끼 깐 거 있지. 알 깐 거. 그거 막 훔치 먹었잖아. 자라 얼마나 열받을까, 그지? 아, 날 좋네. 날 좋아.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귀가합니다. 종보가 붕어 몇 마리? 붕어 세 마리. 세 마리. 손으로 해봐. 세 마리. 세자. 세자 이것 세 마리. 와. 그리고 눈치. 눈치 열 마리. 열 마리 더 따야지 눈치 무더기 많지. 10마리. 아하하하. 눈치 하나, 아가 하나. 아가 하나. 박사장 그래도 얼굴이 많이 좋았네. 그래도 괜찮지 박사장 손가. 아 박사장 괜찮답니다. 자 조업을 마치고 이제 가탈래가고 있는 중이에요.